혹시 저 시계가 몇 분이죠? 지금 현재 시계 시간하고 저 시계하고 조금 느린가요, 저게? 아, 이분 느린가요? 시간이 지금 제가 보는 시계하고 저거 하고 또 밖에 있는 시계하고 다 달라가지고 계속 헷갈려요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누적이 되니까. 자, 이제 오늘 하는 것은 거미집 모형부터죠. 거미집 모형 안 했었죠. 거미집 모형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미집 모형은 원래 이제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농산물 파동이라는 게 어떤 해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잖아요. 줄면 가격이 폭등을 하죠.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심어요. 많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폭락해요. 그럼 또 농사를 안 지어요. 안 지으면 또 폭등을 해요.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거죠. 폭등하고 많이 생산하고 폭락하고 생산량 줄이고 또 폭등하고. 자,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을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이제 설명하면서 거미집 모형이라고 한 것은 그 모습이 이렇게 거미집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구조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해에 생산량이 이제 요 길이만큼 생산이 됐다라고 보세요. 어떤 해에. 여기 이제 기본 공급 곡선은 있어요. 농민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떤 해에 첫 해에 생산량이 요만큼이면 그 첫 해 생산량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첫 해 생산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파종 시기가 끝나버리면 그 해에는 생산량이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해만큼은 이 공급량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만큼은 이 수직의 공급 곡선이 되어버려요. 그 해에는. 다음 연도에는 바꿀 수 있을지라도 그 해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어버려요. 못 바꾸니까, 그 해에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은 이렇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연도 가격 이렇게요. 자, 근데 이 이론의 기본 가정 중에 아주 중요한 가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공급자들은 전년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요. 이 소리는 공급자들은 전년 가격 보고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작년 가격. 수요자들은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래요. 이 소리는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그때 형성되는 가격으로 수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들은 다음 연도 생산량은 뭘 보고 결정한다? Q2. 그러니까 두 번째 연도 생산량은 첫 번째 연도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연도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가격에서 생산하려는 양은 이렇게 많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연도에 이 길이만큼의 생산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는 요 수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 수량을 못 바꿔 이제.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연도는 이러한 수직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공급 곡선과 이 수요 곡선의 교차점, 여기가 가격이 되는 거죠. 자, 뚝 떨어졌죠. 요 높이가 이제 두 번째 연도 가격이에요. 그럼 세 번째 연도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두 번째 연도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연도 가격 보고 공급자들은 여기 요 공급 곡선에. 그럼 요 P2에서는 요만큼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줄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연도는 이러한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Q3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가격이 올랐을 때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생산량은 줄이고 줄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수렴형, 그래 수렴형.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수렴형이 되는지 또는 발산형이 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렸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똑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뺑뺑뺑뺑 도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대칭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적으로 그리면 같은 경로를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대칭적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비대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지금 이게 비대칭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더 완만하게 그렸죠? 수요가 더 완만하게 그려졌죠? 더 완만하다는 것은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수량 변화가 탄력성이니까. 항상 수량 변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가, 수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고 있죠? 공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변하잖아요. 누가 더 탄력적이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수탄이 뭐보다 더 큰 거? 봉탄보다 더 커요. 이러면은 뭐다?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그래서 수탄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수탄수.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반대로 그리면 뭐가 되는다는 얘기예요? 발산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리고요, 수요곡선을 더 가파르게 그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해의 생산량이 적을 때 가격이 여기서 형성돼요. 그러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이죠.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크면, 공탄이 더 크면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탄발 이렇게 하면 돼요.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됐나요? 됐죠? 자, 근데 순환형은 어떻게 돼요? 순환형은. 순환형은 이 똑같은 경로를 뺑뺑뺑뺑 돈다는 얘기는 이게 대칭적으로 그러는, 대칭적으로. 그럼 이제 똑같은 경로를 뺑뺑뺑뺑 도는 거. 이거는 무슨 형? 순환형.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탄의 크기와 공탄의 크기가 같은 거죠. 같은 거는 무슨 형? 순환형. 순환형이 제일 쉽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탄력성으로 묻지 않고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자,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요, 이 수학적인 표현이 다른데, 이건 이제 혼동을 해서 쓰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근데 시험은 또 그렇게 기울기로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시험에는 기울기로 나와요. 그럼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 근데 이제 일단 설명은 들어는 보세요.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만 알고 나중에 이제 외우면 되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왠지를 내가 어려우니까 난 포기하고 그냥 외우자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기울기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일상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사용하는 게 달라요. 기울기는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리죠.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는 이렇게, 공급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수요함수는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하고요, 공급함수는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요. 아까 이제 그래프 이제 그렸잖아요. 이게 1차 함수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이걸 이제 q
이걸 QD, QS로 바꾸면 되는 거냐, 그냥.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예, 여기가 QD, 여기가 QS, X가 있죠. 이게 수량이니까.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몇인가 하면은, 기울기가. 이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여기 1이요. 여기까지 한 칸 증가할 때 한 칸 위로 갔죠. X축 증가량이 1, Y축 증가량이 1. 이거 이제, 예, 그 한 칸 한 칸 증가하니까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이 소리는 어떤 지점에서 이쪽으로 올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두 칸이란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2란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플러스면은 같은 방향이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했잖아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두 칸이란 뜻이에요. 아래로 위가 아니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위로 가는 거는 X축 증가량 1분의 Y축 증가량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에요? 1이에요, 1. 요 앞에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X축 증가량 1분의 Y축 증가량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기울기의 정의가 그 정의, 수학적으로. 그러면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더 커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더 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가 기울기가 더 크다 그래야 돼요? A하고 B하고. A의 기울기가 더 크죠? 맞나요? 왜요? A는 양수로 나타나고요. B는 음수로 나타나니까. 그럼 우리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아무리 가파르기가 이렇게 돼도 얘는 기울기 양수 음수, 얘는 기울기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양수가 항상 더 커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더 커요. 항상.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수렴형이에요, 발산형이에요? 가파르기는 얘가 더 가파르기, 발산형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게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한 게 발산형이었잖아요. 공탄이 더 큰 게 발산형이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 하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이러면 발산형이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누구와 기울기가 더 커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고요. 이런 경우도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맞나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이것도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고 기울기로 얘기하자면 항상 양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무슨 양? 이런 경우는 수렴형, 이런 경우는 발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절대값을 씌워야 돼,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 말이에요. 절대값을 씌우면은 가파르기로 바뀌어요. 기울기가 아니고 가파르기로. 누가 더 가팔라야 발산형. 이걸 틀린 지문으로 했었네요. 틀린 지문으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렴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x가 되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요 말이 발산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렴형이 해서 요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를 못했기 때문에 정답이 없게 돼버렸어요. 정답이 없게. 절대값이라는 말을 빼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되기 2, 3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가 출제되면은 모두 정답으로 출제될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 예언 아닌 예언. 예언을 했어요. 진짜로. 수업할 때마다 분명히 이거 출제되면은 모두 정답으로 출제될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년 전에 정말로 이렇게 출제됐어요. 예, 몇 년 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이거 출제되면 모두 정답으로 출제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학 교재들이 다 틀렸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쓴 교재가 다 틀렸어요. 경제학을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수학적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해요. 기울기라는 것을 가파르기란 말로 안 씁니다. 근데 이 경제학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책을 쓴 거죠. 이제 이 부동산학개론 교재를 만들 때 경제학의 내용을 어설프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의 부동산학개론 교재가 다 틀렸으니까. 근데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아무도 모두 정답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여행 때문에 여행 계획 때문에 이제 그날 이제 이 신청은 못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저녁 때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신청을 올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이 신청 이제 경제학 서적에 인용 그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의 내용을 해서 이 신청을 올렸죠.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신청을 안 했으면은 이 신청 거리라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합격했던 사람은 저한테 크게 한턱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모두 정답이 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도 알게 됐잖아, 이제. 아, 이게 이런 개념이면 안 되는구나. 이 개념이 기울기와 기울기 절대값은 엄연히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절대값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자, 보세요. 108쪽에 가보세요. 108쪽에. 108쪽에 7번 있죠? 자, 108쪽에 7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A 부동산 뭐라고 나와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절대값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수기절 이렇게 바꿔요. 수기절. 수기절,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해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그럼 몇이에요? 0.3이죠. 뭐 아니면 수절 하든가 수절. 0.3이에요. 그럼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0.7이죠. 누가 더 커요?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맞나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기는 항상 이걸로 외우고 계세요. 수탄수 공탄발 이게 훨씬 외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 절대값은 작아요. 완만하단 말이에요. 기울기 절대값은 탄력성이 클수록 작아요. 왜냐하면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보는 거고 기울기 절대값은 이 높낮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높낮이가 가파를수록 기울기 절대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난 후에는 밑에다가 수탄 공탄을 쓰라고요. 수탄 공탄으로 하면 누가 더 큰 거라고요? 수탄이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수탄이 더 크니까 수탄 수 수렴형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탄 하면은 공탄 이렇게 이쪽이 더 크면은 발산형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로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8번도 그런 형태예요. 8번도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런 형태인데 8번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8번은 난이도 상상이에요. 상상. 난이도 상상이니까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요. 그 앞에 있는 6번 문제가 기출된 모두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그 6번 문제가. 그걸 제가 수정이라고 바꿨죠. 그죠? 23회 수정으로 바뀌었죠. 바꿨죠. 그것이 예전에 출제될 때는 절대값이라는 게 빠진 상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절대값이 빠진 상태로 출제되면 이게 출제 오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수렴액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누가 더 크도록 부등호가 돼야 돼요. 수탄이 더 크도록 부등호가 돼야 되고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면은 예,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도록 해야 수렴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됐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 이론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전기, 여기 전년 전기 가격이죠. 이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당한 이론이다라고 봐요.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 이론의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은 문제점, 단점. 이 이론의 한계. 이 이론의 한계는 공급자들이 합리적 예상을 해요, 안 해요?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문제예요. 농민들이 한 번, 두 번 속아보면은 다음 연도에는 야, 지난번에 가격이 올랐다고 많이 심었더니만 폭락해가지고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올랐는데 또 많이 심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바보? 지난번에 고생을 했으면은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근데 또 많이 심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기계적으로만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번에 많이 심어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종묘상에 전화를 해보면 되지. 고추 모종 얼마나 나갔어요? 씨앗이 많이 나갔나요? 몇 군데 이렇게 해보면 되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좀 많이 나갔다 그러면, 어휴, 원래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예, 별로 안 나갔는데 그러면은 좀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죠? 예, 근데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계속 올라가면은 많이 신고 내려가면 안 신고. 예, 이게 이제 공급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 예, 농민들을 좀 뜨문뜨문 아는 예, 그런 이론이에요. 이 이론의 문제점이에요. 자, 됐죠? 자, 그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이제 시장론을 가시고요. 자, 시장론은 110쪽부터 시장론에 아무튼 그 이후에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류되지 않고 출제가 돼요. 그 이후에. 근데 시중에 교재들이 이제 막 엉망이에요, 엉망. 예, 교재들이 수정은 해놨는데, 예, 거기에 이제 기울기 절대값을 해놨는데, 그 뒤에 가면은 또 기울기라고 또 표현을 해요. 기울기 절대값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지. 다 까먹은 거예요. 기울기라는 개념은 수학적 개념이에요. 학문을 할 때는. 일반 용어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일반 용어로 사용하려면은 가파르기라고 해야 돼요, 가파르기. 경사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중립적 표현. 기울기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떼버리면 안 돼요. 그건. 기울기라고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양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고려한 개념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은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 아닌 다른 데서 그런 게 나오면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론에서는 시장론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요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할당적 효율성. 요런 개념.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입지론이나 지대론이나 도시공간구조론 이런 것들은
다른 부동산 활동론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이 정책론이 나오는데 정책론이라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하면은 수요 공급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요 공급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요 공급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정책을 설명하는 게 연이어서 설명하니까 조금이라도 덜 까먹었을 때 하니까 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것까지 하고 해버리면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고 바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출제는 주로 여기서 되는데요. 여기서 되는데 앞에 그냥 곁까지 개념이 있어요. 그 곁까지 개념이 시장의 개념과 111쪽의 시장의 유형이에요. 그 시장의 개념의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시장을 말해요. 구체적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시장을 말하는 게 구체적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원칙적으로 사려는 사람도 존재하고 팔려는 사람도 존재하면 뭐가 존재한다? 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1쪽의 그 박스에 있는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추상적 시장인데 그 니은의 구체적 시장 돼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구체적 시장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구체적 시장이라고 할 때에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시장의 의미가 아니고, 자, 그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 첫 번째 줄에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지리적 공간 이런 표현.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 문장 나와요. 따라서 해서 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에는 그때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과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할 때의 구체적 시장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체적 시장 성격과 이 추상적 시장 성격, 구체적 시장 모두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시장의 유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하죠.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다정동진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은 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정은 정보의 완전이에요. 정보의 완전. 이게 불가능한 거죠. 모든 참여자들이 누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고 어떤 상품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동질적이라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나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집에서 내놓는 게 다 똑같아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진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들락날락거리기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 마련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물건 만들어서 들어오고요. 가져왔던 거 다시 빼가지고 나가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현실의 불완전 경쟁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한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제 모형이라고 해서요. 앞에서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나타냈죠. 이게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던 거예요. 자, 아까 복습할 때도 했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할 때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 참 쉽죠. 공급 증가시키고 공급 감소시키는 게.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있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공급 증가시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 감소시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공급 감소가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이게 모형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그래요. 수요 공급 모형.
자, 그렇게 모형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만 공급이 증가하면 결국 가격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공급이 증가한다면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어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 완벽하게 들락날락 수요도 공급도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일단은 전제로 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현실에는 저런 시장이 있다 없다? 현실은 저런 시장 없이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다음에 이제 본론이 이제 113쪽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고요. 114쪽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자, 부동산 시장 특성은, 부동산 시장 특성,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과장국수 비비자. 지난 순환에도 이렇게 했었죠. 과장국수 비비자 했는데요. 시험 칠 때까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비비기는 비비는데 뭘 비비는지, 어디서 비비는지. 사람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할 때 착각하는 게, 이거 알면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과장국수 비비자. 이 과가 뭔지를 알고 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가 뭐예요? 이렇게.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다. 어디에 법적 제한이 많아요? 시장에. 그럼 시장하면 뭐 생각해야 되고요?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그럼 수요, 공급에 대한 제한이 많아요. 그러면은 수요나 공급이 조절이 잘 안 되게 돼요. 이제 수요자들을 제한하거나 공급자들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죠? 지금 수요자들 엄청 제한하고 있잖아요. 대출 못 받게. 예, 그런 것들이 다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여기가. 제한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게 해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을 줄인 말이 수급이잖아요.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 왜곡.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매스컴에서는 거품이라고 했어요. 거품. 거품이 끼고, 거품이 낀다 또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단기적이란 얘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거품이 빠지거나 저평가됐던 게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어디서도 나오는가 하면은 432쪽에 맨 밑에 줄에도 나와요. 432쪽에 맨 밑에 줄에 표시를 해 놓으면 되죠. 그게 이제 114쪽에 동그라미 4번하고 432쪽에 동그라미 4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되죠. 432쪽에다가는 114쪽 동그라미 4번, 114쪽 동그라미 4번에다가는 432쪽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자, 그게 뭐예요? 가격,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32쪽에는 가치와 가격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차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오차라는 게 가격 왜곡이라는 거와 똑같아요. 가격 왜곡.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거품이 끼거나 저평가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114쪽에 자, 매매기간의 장기성은 뭐예요? 그거? 매매기간의 장기성은 황금성이 곤란한 거죠. 현금화 곤란. 장기성이죠. 장기성. 매매기간이 길죠. 매매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금성이 떨어지죠. 유동성이 낮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성 하는 거 있죠. 국지성은
부분 시장을 말해요. 자, 거기 이제 특히 국수가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국수. 자, 국지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국지성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유사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자, 니은의 부동성으로 인한 국지성은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부분시장이 되고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부분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분화 현상은 위치뿐만 아니라 용도 규모 질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상공 뭐 이런 식으로 분화될 수 있죠. 또 디귿에 보시면 시장의 분화 현상은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A 지역은 초과 공급이나 B 지역은 초과 수요이든지 매매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나 임대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어떤 이제 지역에 보면은 전세 물건은 별로 없고 매매 물건은 많을 수 있잖아요. 전세로 내놓는 물건은 적고 이제 팔라고 이제 안 팔고 갖고 있을 때는 전세로 내놓겠지만 이제 처분하려고 하면은 전세를 안 내놓고 아예 팔아버리려고 하는 게 많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은 이제 아까 동네 4번에 특히고 리얼에 있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는 말이 그래서 리얼의 수급 조절의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그 BBB죠. 567은 BBB. 요거는 이제 개별성과 주로 관련이 돼요. 얘네들은 개별성과 관련이 되는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이렇게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개별성과 관련되는데 그 상품의 비표준화성과 관련해서 그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그 디귿의 둘째 줄을 보십시오. 주택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죠. 주택서비스 찾으셨나요? 디귿의 둘째 줄 주택서비스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인데 그 디귿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이질성이 강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개별성 때문에 이질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더라도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주택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집하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뭘 전제로 해요? 동질성.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세 개 사려고 하고요. B라는 사람이 4개 사려고 하면은 시장 전체에는 7개 사려고 한다. 지난주에 혹시 시장 수요 곡선 그릴 때 수평합한다 하지 않았나요? 시장 수요 곡선 그릴 때 수평합을 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양을 요 길이 재고 요 길이 재고 해서 하지 않았나요? 했잖아요.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그러면 이 사람이 사려는 거 하고 이 사람이 사려는 게 똑같아야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떡해요? 다른 데다. 자, 20평짜리 1년밖에 안 된 20평짜리 1년밖에 안 됐어요. 30평이긴 해도 30년 됐어요. 자, 이거 한 달에 4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달에 30만 원만 줘도 돼요. 자, 물리적으로 같은 주택이요, 다른 주택이요? 다른 주택이죠. 그냥 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1,50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라고 할 때 그 1,500만 채는 그냥 더 한 거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그냥 더 할 수가 없어요. 다 품질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주택이 한 달에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요. 이 주택이 한 달에 30만 원의 월세를 낸다면은 이 주택이 제공하는 그 만족도가
이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도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사용해요. 주택 서비스는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는 이제 유량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에 아무도 없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은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이러한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사람들 모여서 파티도 열고 또 우리 물건을 거기에 보관도 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도 지금 우리 물건이 거기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수요하는 겁니다. 맞죠?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그거를 한 달 한 달 단위로 임대료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료 이런 것들은 유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또 나는 내 집에서 하니까 안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산. 이거를 예를 들어 세를 놨을 때 얻을 수 있는 만큼을 내가 소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계산되는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그래요. 귀속은 이제 내 집일 때, 내 집일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귀속 임대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택 서비스를 수요를 한다라고 본다면 모든 집을 다 어떻게 환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 수요를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몇 개 소비하는 거예요? 4개 소비하는 거고 이 사람은 3개 소비하는 거고 이러면 더 할 수 있죠. 이 사람 3개, 이 사람 4개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5만 원 하면 2.5개, 어떤 사람은 70만 원 하면 7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동질적인 것으로 환산을 해서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질적인 이런 불완전 시장을 어디에 근처에 갈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 근처에 가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완전 경쟁에 가까워지니까. 자, 그래서 주택 서비스 개념의 취지는 뭐라고요?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줄 때 쓰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11월, 12월, 1월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죠.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지문으로 등장한 정도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격까지, 격까지. 그러니까 격까지고 계속 과장국수 비비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이게 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까지들은 그만큼 출제 빈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 현실의 시장은 다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 시장 기능이죠. 자, 이 부동산 시장 기능 이것도 사실 중요도는 요 부동산 시장 특성보다는 좀 중요도가 낮고요. 이제 자고가 정량 이렇게 했죠. 이것도 자고가 정량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가 뭔지, 교가 뭔지, 가가 뭔지, 정이 뭔지, 양이 뭔지, 저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는 자원 배분 기능, 고는 교환 기능, 가는 가격 창조 기능, 정은 정보 제공 기능, 양은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자, 이렇게 자고가 정량. 자, 이 중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자, 이게 그냥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할 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분하는 것보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분하는 것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에서 배분하는 것이 훨씬 어떻게 배분한다?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배분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라는 게 이런 공간이에요. 공간. 요 위치의 토지. 이런 게 자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세가 나가고요. 또 어떤 용도로 그 지역의 토지를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지역이 가니까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학원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학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학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음식거리가 형성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들이 들어서는 것이 수익이 가장 높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런 게 이용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물론 정부가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나와서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지구제 같은 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너도 나도 막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런 거는 시장이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자원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제는 시장이 못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시장이 못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 기능, 뭐 교환 기능은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이제 가격 창조 기능, 자 여기 좀 독특한 기능, 이걸 이제 좀 따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매수인은 가능한 한 싸게 사려고 하겠죠. 근데 임자 못 만나면 가격을 점점 높여서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매도인은 처음에 가격을 팔 때 물건을 팔 때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임자 못 만나면 점점 제한하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매수인의 상한 곡선 하면 되고요. 매수인의 상한, 이것 이상으로는 안 주겠다.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는 매도인의 하한이죠. 아무리 못 받아도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매도인의 하한과 매수인의 상한, 이게 이제 역전이 되어버려 있으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런 영역에서는 매수인의 상한, 매도인의 하한 이 사이에 협상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은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이 가격 정보 제공이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그 협상 가격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거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가격이 나타나고 또 이건 또 하나의 정보가 되고 또 새로운 가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장 기능.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양과 질도 조절하게 된다. 자, 이런 정도예요. 이거는 조금은 격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장과 특성 했고요. 자, 그 문제를 좀 볼까요. 118쪽에 예제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성질과 관련돼요? 여기 성질 중에 그냥 무턱대고 읽기만 하지 말고요. 무턱대고 읽기만 하지 말고 여기에 뭐하고 관련될까? 그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국수 중에 뭐예요? 국지성. 지역이 달라지면, 지역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씩 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꼭 같은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은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이거 뭐 국지성이 지역별로 달라진다 아니에요. 됐나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수급 조절 곤란, 수급 조절 곤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대놓고 수급 조절 곤란 이런 식으로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이 약간씩 바뀌어서 나오는 게 저 그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매치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이건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맞잖아요. 공간을 배분하고 할당하고 여기 할당이 배분이라는 의미 할당.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뭔 얘기예요?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아까 어떤 지역이 뭐 학원가로 형성되고 지금 음식점을 한다 이게 뭐였어요? 그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 수익이 가장 크다 이게 뭐예요? 돈을 그만큼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원으로 이용하는 그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일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또 넓게 보면 지대 지불은 토지를 이용할 때 그 지대를 누가 제일 많이 줄 수 있느냐. 지대가 뭐예요? 지대가. 지대가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혹시 1월, 2월 달 수업 들으신 분들 지대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지대 지불 능력, 지대가 뭐 토지 사용 대가네요. 그 임대료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된다. 이게 뭐예요? 그게 그 토지가 그렇게 배분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이게 무슨 기능이 이것도? 이것도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3번이나 4번이 다 자원 배분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정답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뭐를 뜻하는지를 알고 보시라는 거죠. 자,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쉬운 게 틀린 지문이 됐죠? 앞에 힘쓴 게 허탈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뒤에, 맨 뒤에 쉬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두 번, 세 번 읽지 말고요. 세모하고 지나가시라고, 세모하고. 왜냐하면은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오는 게 있는 게 있으니까 앞에 두 번, 지문을 두 번 읽잖아요. 그럼 저기 40번의 맨 끝에 5번 지문은 못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지문 두 번 읽었다, 40번에 5번 지문 못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두 번 읽었다, 40번에 4번 지문 못 읽는 시간이 안 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40번이 제일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두 번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그렇게 해야 돼.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모르면은 빨리 세모하고 넘어가고 모르면 세모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40분까지 갔는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지났어. 다 패스해가지고.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일단 40분을 찍고 다시 와야 돼요. 40분이 제일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면은 세모하고 넘어가고, 모르면 세모하고 넘어가고, 아는 지문만, 아, 요거는 알겠다 표시하고, 세모하고 넘어가고, 세모하는. 이게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간 안배를 못 해요, 나중에. 이, 처음에 모의고사 보시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하지를 못해서, 결혼 다 풀었더니 시간 다 지나갔어요. 민법 풀지도 못해. 꽝이에요, 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40분에서 45분쯤 되면 민법으로 넘어가야 돼. 내가 30몇 번 풀고 있어도 넘어가야 돼. 철칙이 철칙. 왜냐면은 민법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결혼이 더 쉬울 수도 있고 민법이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안배를 해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풀 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평소에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소요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것들은 일단 패스하고 표시해놓고 어려운 건 표시해놓고 쉬운 곳에서 일단 승부를 걸고 단 5번 지문
알았다고 이거 이 문제 아는 거 아니에요. 5번 질문 아주 쉬운 것만 이렇게 쉬운 게 이제 정답이 됐는지 앞에 있는 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국지성과 관련되는 건지 수급 조절 곤란과 관련되는 건지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되는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하고서 예,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평소에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자, 좀 쉬겠습니다.